6월 신규 팩이 나왔지만 할 게 없는 주인장 후원룰렛을 처음으로 써보며 덱을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파라디온이 걸리며 약 한 달간의 마스터 일찍기 여정이 시작된다. 써고 효과 안 썼잖아요. 나추르 비스트. 아, 저건 문제인데. 다 부숴버리겠어. 오, 오, 어, 이런 해결되지 않나? 잘 먹겠습니다. 아, 꺼져 있게. 거절한다. 자, 부를게요. 그래나. 플라이트. 소환시절 토큰 파라디움 성장 일단은 얘랑 이건 상관 지랄났다. 이거 뒤집히면 친다. 뭐야, 타임아웃? 벌써 타임아웃인가? 와. 주인장은 이대로 순항하는가? 그럴 리가. 계속 이거밖에 안 뜨네. 왜 성유물의 기억밖에 안 뜨냐 계속. 이게 성유물 토큰이라서 잭나이츠 토큰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쓰면 잭나이츠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나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 지금 이루스 토큰은 성유물 토큰이라고요. 아, 폴로우사까지. 야, 그냥 처막네. 그냥 처막을 수 있을 만큼 처막네. 후이다. 그렇죠. 오버드 쓸 때 리나 같이 뛰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답입니다. 지랄났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웬일이래? 주말이라 그런가? 다들 어서오세요. 파라디온이라서요. 나 사람 그렇게 고통받는 거. 덱 시험 첫날부터 인터넷이 터졌다. 사실 지금이라도 도망치라는 신의 계시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일단은 여기서 갈깁시다. 뭐가 있는데? 뭐라라. 이걸로. 정 안 되면 이걸로 박아야 돼. 아, 잠깐만. 효과 몬스터 아니? 원래 공격력은 0이라서? 아니, 원래 공격 수치잖아. 아씨, 왜. 아, 나 왜 계산이 안 되냐. 응? 나 왜 계산이 안 돼. 레스파드 바라지. 리비루는 영영으로, 아, 리비루는 물음표 물음표로 취급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꼬라지가. 아까 용사 토큰은 적용된 거 보니까 물음표 물음표 취급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원래 공격력의 원래 공격력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 원래 공격력 수치라고 하지 말든가. 지랄났다. 썰라이즈 울프. Job's done. 사유식으로 해. 얘네 마함에 뭐 있나? 마함에 소환하는 거 있나? 아니면 손패에 길이 있나? 아, 스탠바이에 소환하는 게 있구나. 바르디스. 일단 사유식으로 해.
와 미친 여기서 할 게 없어? 와 이 상태로 할 게 없다고? 오반데? 이 상태로 할 게 없는 건 오바지 않을까? 뭐가 있기는 한데 좀 못하지 않니? 발동은 되는구나 발동. 와 씨. 일단은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이대로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돼. 남은 1수 20일. 벌써부터 막막하다. 수정해야죠. 이 상태는 절대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못 저렇게 이거. 말린 데한테도 지금 아무것도 못해서 지면은 싹 뜯어 고쳐야지. 이거는 용사고 싹 뺀 다음에.